쌍용 자동차가 중국 자동차 업체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21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정상화 궤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쌍용차는 2006년 8월 일부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당시 모기업이던 중국 상하이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관련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자사 이 사진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지리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쌍용차는 불구속 기소된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선고 직후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며 적극 환영한다고 공식 성명을 냈다. 하지만 6년여간의 재판 과정에서 기술 유출 루머와 의혹에 시달렸던 쌍용차는 대외 이미지 추락, 막대한 영업 손해, 임직원들 정신적 고통의 삼중고를 겪었다. 의혹 제기 당사자들은 이 과정에서 모기업에 대한 기술 제공의 한계와 범위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있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다. 회사 측은 이런 지속적인 기술 유출 논란으로 인해 연구개발 활동 위축,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낭비 및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면서 당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던 대상자들은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며 이유 있는 항변을 하고 있다. 쌍용차는 최근 자동차 관련한 독자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보안 시스템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관계자는 기술 유출과 관련한 논란 재발 방지 및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술 자료에 대한 접근이나 기술 정보의 교류 등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쨌든 쌍용차는 이번 무의미한 공방전에서 상처만 남게 된 셈이다. 그나마 오명을 씻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더행이라는 게 내부 평가다. 쌍용차는 아직도 쌍용차 문제를 사회 이슈화하려는 일부 외부 세력들의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심정을 전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상하이 자동차에 제공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 통제 장치 HCU 디스크립션은 원자료인 소스코드라고 보기 어렵고 설명자료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공하는데 국가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일으킬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며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 씨 등 연구원 7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